회원이 F의 18입니다. 중요한 문장들이 등장하게 되겠네요. 잠깐만요. 셔플 풀고요. 오케이. 제가 하겠습니다. I want to be a scientist. I want, 그 다음 뭐라고요? To be a scientist. 그렇죠. I want to be a scientist. 자, 오늘 아주 중요한 거 하나 알려줄 건데요. 이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이 앞으로 7번 더 얘기해 줄 거예요. 아십니까? 자, be a scientist 단어 할때 했죠? 뭐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덩어리니까 이거 무슨 씨 덩어리죠? 그렇죠. 하다 씨 덩어리죠. 아유, 잠깐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더 중요한 거할 건데요. 과학자가 되다니까 방금 전에 혜원이가 대답했듯이 하다시죠, 그쵸? 자, 하다시 앞에 이렇게 to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하다시 앞에 to를 붙이는 이유가 뭐냐면, 과학자가 되다를 이렇게 뜻을 바꾸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자, 어떤 설명을 하고 싶냐? 자, go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go there가 있다 칩시다. go there의 뜻은 거기에 가다라는 뜻이야. 그렇죠? go가 가다고 there가 거기로니까. 근데 이 앞에다가 이렇게 to를 쓰는 순간 뭐가 될수 있냐? 이렇게 뜻이 바뀔 수가 있어. 오케이? 자, 그런데 이렇게 뜻이 한 가지로만 바뀌면 쉬울 텐데, 이런 뜻이 될 때도 있고, 이런 뜻이 될 때도 있고, 이런 뜻이 될 때도 있고, 이런 뜻이 될 때도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 자, 미간을 찌푸리지 마시고요. 앞으로 선생님이 7번 더 얘기할 거라 그랬어요. 자, 투, 하다시 앞에 투가 붙으면, 뭐뭐 하다라는 말이, 뭐뭐 하는 것이 될 때도 있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암만 길어봤자 그것 이렇게 길어봤자 그것이란 말로 대신할 수도 있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뜻이 될수 있냐? 거기에 가기 위하여란 뜻으로 쓰일 때도 있어. 거기에 가기 위하여. 자, 이런 뜻으로 쓰이면은 얘는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거기에 가기 위하여. 너 자전거 왜 타고 있어? 그랬더니 거기에 가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학교 가기 위해서 자전거 타고 있어. 이런 뜻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가기 위한 이런 뜻이 될 수도 있어. 거기에 어떤 시가 된 거예요? 어떤 시? 거기에 가기 위한 이런 뜻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거기에 가서 뭐뭐 해서 라는 뜻으로 바뀔 수도 있어. 자, 정리하면, 자, 하다시의 대표 to를 가지고 다시 설명할게. to의 뜻이 하다지? 근데 to do가 되면 뜻이 하는 것, 하기 위하여, 하기 위한, 그렇지. 뭐뭐 해서 라는 뜻으로 바뀔 수가 있고, 이네 가지 뜻 중에 그러면 무슨 뜻이 될지, 무슨 뜻인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물어본다면, 문장 속에 들어가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문장 속에. 그러니까 지금 to be a scientist는 원래 이제 혜원이가 선생님한테 이걸 들고 왔어. 선생님, to be a scientist가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선생님은 뜻을 몇개 가르쳐 줄 수밖에 없다? 그렇지, 네 개. 과학자가 되는 것, 과학자가 되기 위하여, 과학자가 되기 위한, 과학자가 되어서. 이런 네 가지 뜻이란다. 근데 지금은 I want라는 말 뒤에 와 있죠? I want의 뜻이 나는 원한다니까. 나는 원한다. 뒤에 있는 to be a scientist는 과학자가 되어서 원한다. 이상하잖아, 그치? 과학자가 되기 위한 원한다. 말도 안 되고. 과학자가 되기 위하여 원한다. 이것도 안 어울리지. 제일 어울리는 건 과학자가 되는 것. 이게 어울리니까 여기서는 이 뜻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얘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과학자가 되는 것, 이 대답을 듣고 싶으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잖아, 그치? 그러면 묻는 말로 만약에 바꿔보면
너는 무엇을 원하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 거야. 그렇죠? 너는 무엇을 원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at do you want? 그렇지. What do you want?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지? 됐습니까? 그리고 이 대답 듣고 싶어도 마찬가지야. 과학자도 똑같이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그렇지? 만약에 이 대답만 듣고 싶다. 과학자 라는 대답만 듣고 싶어도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똑같이 나지만 거의 비슷하게 뭐라고 물어보면 되냐? Never stop there. 이렇게 물어보면 돼. What do you want to be? 그리고 이거는 무엇이 되고 싶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무엇이 되고 싶은지 물어보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 What do you want to be? 그렇죠. What do you want to be?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이건 장래 희망 물어보는 표현입니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I want to be a, I want to be an artist. 그렇죠. I want to be an artist. I want to be an artist. 오케이. 그래서 예술가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러면 묻는 말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우리말로 너는 무엇이 되는 것을 원하니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 What do you want? 그렇죠. What do you want to be? 됐습니까? 직업 묻는 표현, 직업이 아니고 장래 희망 묻는 표현. What do you want to be?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어가 아니고 언인 이유는 자 일단 어든 언이든 뭘 하나 써야 되는데 써야 되는 이유는 얘가 무슨 시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름 시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셀 수 있죠. 예술가 한 명, 두 명. 만약에 예술가가 두 명 있으면 여러 명이 두 명 이상 있으면 artist가 되겠지. 그치? 됐습니까? 마치 책이 한 권 있으면 뭐라고 하지만 이라 하지만 두 권 이상 있을 때부터는 되는 것처럼. 됐습니까? 자 근데 지금 한 명이니까 이거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되는데 여기에 이게 발음이 뭐고 아티스트고 아 소리는 자음이다 모음이다 그러니까 어가 아니고 언을 써야 되는 거지. 사과 하나를 보고 뭐라 그래요? 이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유로.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like cooking. Okay. I like cooking. I like cooking. 자 오늘 좀 중요한 거 많이 나오네요. 됐습니까? 자, 쿡의 뜻이 뭐죠? 근데 이거는 벌써 얘기해줬어, 그치? 요리하다, 하다시에 뭐 붙이면 ing 붙이면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다? 두 가지. 그렇죠. 뭐가 될 수 있고 요리하는 중 그렇지, 요리하는 중인이라는 어떤 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 요리하는 중인 사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무슨 뜻이 될 수도 있다? 요리하는 그렇지. 요리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 얘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하다 시였는데 무슨 시로 바뀐 거다? 그렇지. 어? 근데 요리하다가 요리하는 것 되는 또 다른 방법을 오늘 배운 것 같은데? 그렇지. 요리하다가 요리하는 것이란 뜻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오늘 배운 것 같은데? 요리하다 쿡 요리하는 것 배웠죠? 투쿡이 될 수 있는 뜻이 몇 가지가 있다고? 네 가지. 그렇죠. 오, 그래. 똑똑히 금방 기억하네. 그래서 뭐가 될 수도 있고 요리하는 것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리하기 위하여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이거 조금 비해랑 뜻이 비슷하지만 좀 달라. 요리하기 위한. 오, 요리하기 위한. 오, 금방 기억하는데요? 어떤 시 된 거고요? 마지막 게 좀 어려운데? 요리해서. 됐습니까? 자, 만약에 이런 표현이 있다 치자. 오케이. 한번 읽어볼까? I'm tired to cook. I'm tired까지가 누가 답이길인데 뭐라고 얘기했을까? 우리말로 나는 어떻다? 피곤하다. 피곤하다. 그러면 여기서 투쿡은 이 네 가지 뜻 중에 뭐가 어울려?
난 피곤하다 라는 말을 한 다음에 투쿡은 이 네 가지 중에서 요리해서 그렇지 나 요리해서 너무 피곤해 엄마가 혜영언니한테 저녁 요리해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얘 앞에 I'm tired를 선생님 지워버릴 거야 지워버리고 이걸 넣어볼까? I want를 바꿨어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뭐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 난 원한다 그랬지. 그럼 이번에 투쿡은 이 네 가지 뜻 중에서 그대로 선생님 안 지우고 그대로 놔뒀는데 뭐랑 무슨 뜻이 됐어 이번에? 요리하는 거. 그렇지. 됐습니까? 그래서 요게 하다시 앞에 투를 붙이면 여러 가지 뜻이 될 수 있는 거. 쓸모가 많지만 그러나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네 중에 무슨 뜻일지 고민해야 되니까 짜증도 나요. 그렇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얘기한 거 I like to cook 해도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요리하는 거 요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그렇지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이런 질문이 만들어지겠지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그렇죠. 여기 하다시니까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이 선생님 세 가지 있다고 얘기해줬지? 그 중에 하다시 두니까 Do you like? 그래서 너 뭐 좋아하니? What do you like? 이거 좋아하는 거 묻는 표현이지 이거 좋아하는 거 말하는 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I like singing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 What do you like? What do you like? Singing 해도 되고 뭐 해도 된다? I like to sing. 그렇지. I like to sing 해도 된다. 그다음 계속해서 I watch stars every day. 그렇죠. I watch stars every day. I watch stars every day. 오케이. 자 그러면 요 대답이 듣고 싶다 치자. 그럼 별을 본다. 그렇죠? 그러면 질문은 뭐가 되느냐? 무엇을 너는 하니? 매일. 너 매일매일 뭐 해? 나 매일매일 별을 봐. 서로 질문과 대답이 잘 어울리죠? 오케이. 이 표현을 영어로 하면? What? 뭐가 된다? What do you do every day? 그렇죠. 네가 한다는 뭐였는데? You do. 너는 하니 하고 싶으면 그렇죠.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be 동사예요? 하다시예요? 양념시예요? 그렇죠. 하다시죠. 그렇죠? 아닙니까? be 동사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속에 뭐가 지금 do가 보이지만 do 속에 또 뭐가 숨어 있는 거야? do 속에 두가 숨어 있는 거야. 둘이서 이렇게 똑같이 생긴 애 둘이서 나란히 딱 있으니까 우리는 몇 명만 보여. 한 명만 보이는 거야. 근데 묻는 말 만들고 싶대. 그러니까 한 녀석이 이렇게 앞으로 쏙 나가서 Do you do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넌 매일매일 뭐 하니? What do you do every day? 라고 물어봤더니 I watch stars every day. 자, 그래서 네가 한다? You do. 너는 하니? Do you do? 오케이. 네가 안 한다도 한번 만들어 볼까? 네가 하지 않는다. You don't. You don't 하면 안 되겠지, 그치? 이 속에 또 뭐가 숨어 있었어? 두가 숨어 있었어. 숨어 있던 게 not이랑 합쳐졌고, 얘는 혼자 남은 거야, 둘이 있다가. 그러니까 you don't라고 하면 안 돼. 이거 막, 그쵸? 언니 오빠들도 많이 틀려요, 이거. 알겠습니까? You don't만 하고 이거를 안 해갖고 자꾸 틀리는 친구도 있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표현에서 둘이서 나란히 똑같이 생긴 애 둘이서 뒤에 숨어 있었어 안 보였다는 거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매일 뭐 하는지 한번 묻고 답해보자 너 매일매일 뭐 하니? What do you do every day? 했더니 I watch stars every day I watch stars every day 그리고 참고로 이래다 듣고 싶으면 이게 무엇이니까 이번에는 너는 매일매일 무엇을 보니가 되겠지 네. 그래서
what 하고 watch가 보다라는 하다시니까 누가다 만드는 방법 따져봤더니 이 속에 누가 숨어있지? 그래서 넌 뭘 보니? 라고 묻고 싶었다면 what do you watch every day?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녀석. I help my mom every day. 그래서 이제 나두고 싶으면 너 매일매일 뭐하니였네? 너 매일 뭐하니? What do you do every day? What do you do every day? 했더니? I help my mom every day. Okay. Do you help your mom? Yeah. Do you help your mom? 애매. 애매. 애매? 애매. 애매. 엄마가 시키면 하지.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What do you want to say? 그렇죠. What do you want to say? 여기 보면 또 있어. say가 뭐라고 배웠는데? 말하다. 그렇죠. 말하다였는데 앞에 하다시인데 to 붙였으니까 뭐가 될 수도 있고 말하는 거 말하기 위하여. 그렇죠. 위하여 말하기 위한. 위한. 네 번째 뭐뭐 말 해서 중에서 무엇을 너너고라니 말하기 위하여 이상하잖아. 그렇죠? 말하는 거 무슨 말 하고 싶냐고 묻는 표현이에요. 됐습니까? 무슨 말 하고 싶니? What do you want to say? What do you want to say? 뭐 먹고 싶니도 해볼까? 이걸 응용하면 무엇을 먹고 싶니도 금방 만들 수 있는데 넌 무엇을 먹는 것을 원하니? What do you want to eat? 하면 되겠지. 넌 뭐 만들고 싶니? 뭐 만들고 싶니? What do you want to make? 너 무슨 요리 하고 싶니? What do you want to cook? 너 무슨 노래 부르고 싶니? What do you want to sing? 너 무엇을 읽어보고 싶니? What do you want to read? 너 무슨 공부하고 싶니? What do you want to study? 오케이. 요것만 하다시만 바꾸니까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지금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묻고 싶으니까 말하다라는 say를 집어넣었죠. 됐습니까? 그다음 What do you want to know? 그렇죠. What do you want to know? What do you want to know?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런 질문에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 나는 모른다. 나는 별에 대해서 알고 싶어. 이런 대답을 만약에 하고 싶다면 I want to know about stars. 이런 식으로. 요거를 바꾸면 이제 막 응용이 되는 거야. 나는 만약에 뭐 바다에 대해서 알고 싶어. 그러면 I want to know about the sea. 그렇죠? 난 지구에 대해서 알고 싶어. I want to know about the earth. 난 동물들에 대해서 알고 싶어. I want to know about the animals. 난 식물들에 대해서 알고 싶어. I want to know about the plants. 난 꽃들에 대해서 알고 싶어. I want to know about flowers. 맞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What do you want to know? I want to know about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잘했고요. 쓰기 시험 잘 쳐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